어때 굴럽수가 바쁜디? 형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? 아이고 고사리 거꾸로 왔지 왔지. 고사리가 아주 귀한 음식 아니까 이 고사리로 귀한 음식 순동형 밥 한번 먹게 마시 해근의 주인공한테 대접할 음식을 이 고사리로 만들어 보자는 냄수다. 고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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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리. 우후! 세기 등뼈형 정강이는 홈번 그림물은 대기에 불고 고사리 누구한테 선물하실 건가요? 그건 비밀이지만 씨. 힌트. 힌트. 샥. 짜잔. 짠. 제 책이우다. 잘 보민. 이 책에 큰 일조를 해주신 선생님이우다. 작사가? 아니. 작곡가? 아니. 비밀. 출판사? 비밀. 오늘 얼마큼 할 생각이세요? 고사리 직각이 신한 이만큼 먹고다 이만큼. 가방은 저건데? 가방 그럼 이만큼 요만큼. 다른 분들도 계산하니까 적당히 요만큼.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네 화이팅. 고사리 화이팅. 화이팅은 제조어로 뭔가요? 화이팅. 어디 고봤어 여기 고사리 땀헝 주변을 영 둘러보멍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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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전봇대 이야 어이구 벌써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우리 삼촌들 우리 어멍들 고사리 껍질 허리 그냥 아이고 아파시켜 벌써 허리 아픈데 어떤 걸 거라 이야 고사리 품질은 최상급이우다 원래 영 처음에 영 올라와 그네 이게 제일 맛 좋은 거고 올라오면 영 갈라져불민 너무 펴불어 너무 펴불민 못 먹어 피기 전에 따그네 먹어사 되는 게 고사리 이야 진짜 큰 전봇대 이거 우와 이건 전봇대 고사리 우와 똑 우와 전봇대 고사리 이건 한 30cm 묻을 거라는데 30cm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등재하자면 더 큰 걸 찾아 사주. 고사리 몇 센치가 기네스북 등재죠? 그런 것도 있나요? 이 정도 보신 것 중에 제일 크지 않나요? 아니요. 큰 거 아니에요. 요만큼 해야죠. 아,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? 아, 있지. 고사리사. 여기 있다. 민족이 보이네. 아이고, 아이고. 제주어로 너무 호꼴랍다 어이구 아이다 이거 찔레순 아니라 찔레순 이 톡 따그네 따그네 영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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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완전 아주 상큼한 상큼한 한로산도 봉지밥 같기도 하고 상큼한 자연의 맛 원래 목표는 이만큼이디 욕심을 덜 부려 그네 우리 먹을 만큼만 해서 고사리 한번 구가 오 상태가 다 좋네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요리를 맛있게 해 그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 교실 스튜디오로 출발 네 그 몇 인분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3인분? 벌시구나 순동이형 정식이형 맛 좋은 제조음식 맹비라보게 왔었다 왔었다 야 그 시간을 했었다 고사리 땅 왔신디 아우 그나님 네. 완전 놀랬니? 네. 이추로 선생님이 이추로 푼 거 이야 이거 할 때 진짜 기분 좋았지? 네 이번에도 바지 시즌일 뻔했다 가시가 너무 하얀이서 그래 이건 예. 다 가시덤바람에 들어가서 입주 그냥 예. 밖에 1층 백고사리로는 이게 예. 좋지 않대 햇빛이신 데는 조정만 있고 네 그거 백고사리 예. 그러나 가시덤불 안에가 여기 깃대로 이빨하고 먹고사리 거. 예. 그거를 이게 먹고사리? 네 이게 먹고사리 먹고사리? 백고사리 백고사리 아 이 먹고사리 정말 예. 이 하나만 해도 등산이 예. 아주 좋지 퀴즈 맛이 어떤 의미 됩니까? 선생님 노래 들어보나 고사리 육개장 이름 노래도 있던데 네
그 고사리 육개장 안에 네. 노래 안에 네. 오늘 이거 만드는 먹비가 다 남아 있던데. 아, 기꺼. 네. 정강이는 폭포 끓인 물은 데껴 울고 영한 거. 어, 네. 어, 이거 기억남죠, 기억남죠. 그거 네. 일 한번 들어가 볼까? 예. 네. 네. 거기까지. 자, 어. 이거 가정. 예. 네. 예. 네. 이게 등뼈 과감은? 등뼈. 아, 도색이 등뼈. 네, 도색이 등뼈. 도색이 등뼈 영 정강이는 홈번 끓인 물은 데껴 울고 도식그령 폐만웅이형 생강콧대사니 소주를 넣은 혼시간드 그리주 아이고 온시간이다 등뼈 정강이 살을 찢정 설문고사리응 도찌 으깨주고 폭폭 끓여주고 이런 것만 이런 것만 네. 아 영영 영 뭔지 그멍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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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겁고 할만하고 이거 억지로 처음에는 안 됩니다, 이런 거. 위험의 맛이. 안전하게.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선생님, 하나 할 때 다 하셨는데. 어, 이거 뜨거워. 한번 해봐. 이리 와, 해봐. 이거 뜨거워. 안 돼. 자, 이제 섞어보네. 이 고사리는 네. 이제 국물이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. 고사리 양도 정해지잖아요. 이제. 원래 이거는 왜 제주도가 네. 고사리 육개장에서 고사리가 앞에 나오면 네. 고사리 양이 많다는 거죠. 육지도 육개장 있지만은 네. 그건 그냥 육개장이라지 그 고사리 육개장이란 안 하잖아요. 그냥 거기 고사리가 주인공이 아닌 거란 말이지. 네. 우리는 우리 제주도는 지금 요 국물에 고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사리 육개장이 되는 거예요. 어, 아까 이 건진 이 국물을 그대로 살린다는 거죠. 네. 아,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. 예. 아, 자, 소설. 소금. 얼마만큼? 고춧가루 이만큼. 참기름 시작. 참기름 시작.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. 예, 자. 여섯 바퀴. 맛나게. 오이 이대로 먹어도 될 거라 짠 없고 이거. 아쉽지. 그지.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찾아내는 게 네. 한 가지가 있거든요. 네네네. 지금 고사리철에 네. 꽃마농도 꽃마농. 알뿌리가 네. 이만큼 튼실하거든요. 할머니들 이거 고사리 꺼풀가 꼭 들여가서네. 꽃마농을 혼주시고 해보지 않습니까? 네. 고사리하고 꽃마농은 딱 제철. 아, 정성스럽게 영영영영 섞어주고 국물하고 건더기하고 네. 적당하지 않을까요? 아, 예예. 예. 그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예해야죠 아니면 고를 수가 있을까? 예를 한 적이. 아 예예. 나 꽝마농. 아 꽝마농 달래. 고사리 짝꿍 달래. 꽝마농. 네. 아 이건 달래 주는 거 아니고 맛을 달래 주는. 예. 아 그건 달래. 꽝마농. 네. 딱 비주얼이 어떤 건가? 육개장 비주얼 나왔지? 맞춰 보입니다 막. 막 맞춰. 네. 맞춰 보입니다. 예. 맛은 안 봅니까? 복합 맛이. 고사리도 다 익은 거 보니까 네. 이제 바글바글 끓기만 하면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아주 진품 그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자, 우리는 지금 명품 음식 고사리 육개장을 만나고 계십니다. 이거는 이제 튀김값. 튀김값. 튀김값으로는 네. 막 소금 간도 다 돼 있는 거니까. 자, 콜콜콜. 이야. 어이구, 머리 막 보람쇠야, 이? 자. 이야, 드디어 준비가 됐다. 네. 오늘 양 만수다 이거에 네. 고사리 육개장 네. 그리고 안에는 고사리 튀김도 있고 잘 대접합소해. 아이고 오늘 공부하다 보난 진짜 음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, 예. 문화까지 같이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. 예. 정말 고맙습니다. 예. 예. 앞으로 진짜로 유익한 거 많이 전달해 드리게 마시. 네. 예. 감사합니다.
그럼 잘 잘 전달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이디가 하가리구나. 하가리. 하가리. 그분이 사는 곳. 오염수가 이거 그 고마운 분이 사는 곳. 그분한테 이 귀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구다. 까먹구다.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짜장면 시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짜장면 시키... 짜장면. 왜, 왜요? 순둥이 형 밥 한번 먹게 마시. 아이고 밥 한번 먹게 마시. 우리가 맨날 그냥 밥 한번 먹게 먹게 허망도 못 먹는 게 인생 아니라. 캐나. 캐는 뭐, 지금. 네. 오, 진짜 우주도. 정말 아니 정말 감동받아요. 정말 감동받았어. 성공의 수다. 성공의 수다. 밥 홍기가 문제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켈리 추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러게요. 그런 코너가 이 KBS 보물섬 손동이 형 밥 한번 먹게 정말. 이 프로그램입니다. 맛까지 좋으면 예,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. 아니요 아니요 따뜻해요 아까. 네. 잠깐만 고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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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만 났습니다. 자 악필도 예술가가 됐습니다. 손톱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젓가락질 못해도 밥을 먹나요?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성공 성공. 아 정말 맛있어요. 네. 누가 이렇게 따와서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맛이랑 너무 같은 거예요. 네. 아, 정말, 정말 감동이에요. 자자. 자, 이 튀김도 한번 먹어봐야 돼요. 튀김. 고사리 꽁마농 튀김. 엄청 맛있는데 식감. 아, 그래요? 두 개 먹어도 되나 씨? 오호. 네, 순두세, 순두세, 순두세도 하나 있어요. 네.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. 이제는 거의 작업 아니면 밥 먹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밥보다는 핑계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일이랑 밥을 같이 먹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뭐 공연을 하거나 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외에 따로 밥 먹는 시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밥 먹게 하는 말이 미안할 정도로 좀 애껴두고 있는 거잖아요. 하고 마음은 있으나 약속도 너무 많이 못 지키니까 일단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켈리란 먹고 켈리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손글씨라고 하는데요. 저는 마음 글꽃이라고 해서 예, 마음 글꽃, 감성 글꽃이라고 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네.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씨, 글씨 예술, 뭐 그림 예술, 네. 글씨 그림 예술이라고 저는 정합니다. 그렇게 예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사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아, 그죠. 그럼 생각해보나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우도에서 만난 거다. 그러니까 그때 글씨 때문에 만난 인연이긴 네. 해요. 그래서 제가 순동 선생님이 제 약간 작품의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작품을 하고 이런 걸로 소통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터닝 포인트에 계셨던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예. 하고 있어요. 이게 그 우리를 만나게 해준 그 작품 아닙니까? 네. 헤니아리라. 네. 빈 상태로 남아있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. 네. 우연히 이제 제가 유튜브나 영상이나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거나 제주의 노래를 담고 싶다 하는 와중에 이 헤니아리랑 노래를 딱 들은 거예요. 이 여사나 거기 하는데 이제 네. 딱 찡하고 내리는 게 이분의 노래는 꼭 써야겠다. 네. 그래서 그냥 수소문해가지고. 선생님 저 이 노래 좀 적으면 안 되겠는데 얘는 정말 한호흡에 쓴 글이에요. 한호흡 한숨으로 한 거라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. 네. 바당 쏘고 구쟁기들 눈앞이서 배롱배롱 호남한테 허당보난 처싱질도 배롱배롱 숨비소리 쏟아 내 몸 아무나 할 수 있죠. 아무나 할 수 있다. 그리고 악필이 오히려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. 악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? 네. 오. 왜냐하면 그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.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기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면 정말 멋진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고 그 대신 누군가 볼 수 있는 좀 뭐 가독성 있는 걸 만들려면 네.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긴 하죠. 네. 그 규칙이 그 말 너무 마음에 들어.
동글 동글 검은 잡지 동글 동글 알잡지 보름 동안 저리 치멍 동글 동글 알잡지 다들 잤지야? 삼촌들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라 빨리 불러서 불러그네 친구야 밥 먹자 그래 바로 밥 먹게 마시 우리 순동이 형 밥 먹게 성공